가정의학 케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의. 네, 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물어보는 개그맨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낭만 주치의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예. 혹시 여름휴가 계획은 짜셨습니까? 아, 생각하면서 아주 행복한 상상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아직까지 짜진 않으셨어요? 예. 아, 짜지 마세요. 못 갈 겁니다. 왜요? 저희랑 이거 함께 해야죠. 나머지 주의해야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예. 또 난리도 요즘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닙니다. 베트남, 막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 가겠다부터 시작해서 좀 길게 유럽까지 한번 가보겠다고 자랑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오, 부러운데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은 꼭 챙기고 가시라고 말씀 전해주세요. 어, 잠깐만요. 예방접종이요? 예. 그럼 나라마다 또 갈 때 예. 맞는 예방접종이 좀 다르고 그렇습니까? 예, 요즘에는 해외 신종 감염병도 많고 국가별로 그런 감염병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예방접종 맞고 가는 게 안전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그런 네. 국가 정보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접종해야 되는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는 홍역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했었죠. 우선 나한테 홍역에 대한 그런 면역력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왕이면 A형 그리고 B형 간염 백신 여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러면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동남아시아를 요즘 많이 가잖아요. 예, 보통은 산악지대에 트레킹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파상풍 예방접종 챙기시고요. 물이나 음식 매개 감염인 콜레라. 장티푸스 백신, 그리고 모기 매개 감염인 말라리아 예방약 이런 것들도 안전하게 챙기십시오. 아, 근데 저도 예방 접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오, 예. 그 케냐 갈 때 예. 황열 주사인가요? 그 예. 주사를 맞았거든요. 예,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황열 백신 필수 접종 국가들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방문하는 국가들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안전하게 10일 이상 전에 접종하셔야 면역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가려면 10일 전에 맞아야 되는 거네요? 보통은 한 달 전에 이런 백신을 챙기시는 게 가장 안전하죠. 네, 이렇게 해서 궁금증 하나가 해결이 됐습니다. 여름 휴가철 맞이해서요.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다음 시간도 꼭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고의 치료는 웃음과 함께. 최선의 예방은 주치. 함께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의 한양대 명지병원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가족 낭만 주치는요 팟캐스트와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들을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의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만나요.